여기 좀 걸어봐봐. 나 어때? 와, 수박 진짜 맛있겠다. 언니가 뭐 가져왔다고? 나 그 유명한 제주산 갈치조림. 저는 골뱅이 무침. 골뱅이 무침 해왔어? 할 거야? 해. 할 거야. 나는 감자전. 너가 직접 하는 거야? 이 더운데? 갈아가지고 감자전 할 거. 넌 뭐 할 거야? 난 잘 먹을 거야. 얘는 고기 갖고 왔대. 아, 고기? 아주 편안해. 구워 먹으면 돼. 선배님, 어? 여기서 감자전 구우면 되겠다. 감자전이 그냥 놔둬도 거질 것 같은데.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내가 그늘을 만들어줄게. 야, 그래. 조인원 씨, 뭐예요 그거? 사자 탈춤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푸라기를 가져다가 어제 남편이랑 만든 거야, 아파트에서. 세상에. 대박이지? 어, 멋있어. 야, 우산처럼 펼쳐봐. 언니. 어, 올려, 올려. 올려봐. 올려, 올라, 올라, 올라. 올라가.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됐어? 와! 와!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자, 세팅하고 갖고 와봐봐. 아, 나 이거 채소 손질해야 돼. 근데 우리는 신발을 나는 걸 안 신는 사람들이죠. 야, 이 전체적으로 연예인이 계속 골룸인데? 아줌마 같이 왜 그래? 계속 골룸, 계속 이런 자세야. 어? 지금. 진짜 나 너무 아. 어, 언니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살고 싶다. 아, 진짜 힐링이다 이게. 야, 음식 안 해도 먹을 게 가득이요. 내가 김치 갖고 왔지. 얘 밑반찬 갖고 왔지.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야, 진짜? 언니 대박이다. 대박이다. 사실 그 드라마 보면 희경 언니도 되게 호감은 아니잖아요. 어, 그래 비호감이야. 돈 너무... 있는 사모님,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뭐? 멀쩡한 반찬? 네가 왜 상훈이 반찬을 해다 주냐고, 네가 왜?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서지효 씨, 내 아들은 절대 서지효 씨랑 성사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넉넉히 넣었어요. 당장 헤어지세요. 아니, 저를 뭘로 보고... 자, 큰 거 두 장 준비했어요. 헤어지세요. 이 정도면 생각해볼게요. 네. 먹고 떨어져. 두 장 먹고 떨어져. 봉선아. 응? 왜요? 많이 덥지? 많이 덥지? 너무 더워. 야, 이래 이러고 있을 때.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정말? 짱이다. 선배님 그거 있으니까 완전. 봉선아. 응? 부엌에 가서 만나 안 되겠니? 아니요, 제 수도가가 제 로망이었다고요. 희경 언니, 어? 언니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좀 들고 있을래? 야, 그 무거운 걸 내가 어떻게 드냐 너. 야, 그거 왜 거기다 해? 봉선이가 더울까 봐. 아니, 괜찮아요 선배님. 이제 다시 썼어. 너 진짜 엄청 차이 날걸? 어. 와, 없으니까 진짜 덥네. 봉선아, 재밌지? 네. 조개를 넣고 고추전을 끓여. 너무 맛있겠다. 해. 조개가 너무 신선해. 감자 두 개만 갈아도 되겠다. 그래. 아니 어디 감자전 먹으러 가면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좀 맛이 없잖아. 딱 감자만 감자 전분 넣어서 하면 맛있더라고. 밀가루 없는 감자전 반죽부터 준비하고요. 조개살과 고추를 다져 넣은 고추전 반죽도 완성합니다. 은근, 야, 은근 괜찮지 않아? 봐봐. 오,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깍깍깍깍깍깍깍. 아, 맛있겠다. 희경 언니 초간장 만들어주세요. 희경 언니를 만난 게 지금으로부터 6년 전. 6년 전? 문희경을 딱 만났어. 어디서 만나신 거라고요? 메노포즈. 그 딱 했는데 처음에 딱 왔는데 언니 나 기억나. 선글라스 아, 그래? 어? 그 채널 있잖아 딱 끼고 아, 딱 그... 와가지고 바바리 코트를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아, 저 언니는 절대 친해지지 말아요. 왜? 그런 거 있어요? 왜냐면은 약간... 너무 도도한 이런 연기도 많이 하고 맞아. 그리고 되게 깐깐해 보였어. 그리고 난 3일인가 지났다? 와 완전 허당에다가 겉모습만 이렇게 진짜 도시지. 너무 소탈한 거야. 근데 언니 혜련 언니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혜련이 처음에 일단 개그우먼 하니까 그냥 막 웃기고 진짜 화면에서처럼 억세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여성여성하고 어, 애교도 많아. 어.
언니한테 애교도 부리고 애교도 많아. 이게 사랑스러운 반전 매력이 있어, 반전 매력이. 어떻게 탔어, 탔어, 탔어. 어떻게? 야, 빨리 뒤집어, 빨리 뒤집어. 이 난로리 장난 아니야. 이거 원래 굽는 게 어려워요. 먹어봐요. 그 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봐봐. 이게 진짜 감자전, 오리지널 감자전인데. 맛있어?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야, 야, 빨리. 야, 뜨거. 맛있어. 뜨거. 나 뜨거. 나 뜨거. 나 뜨거. 야, 고추전도, 고추전도. 맛있다. 언니! 맛있어. 맛있다. 살지지? 얼마나 이렇게 들어봐요. 아, 뜨거. 야. 근데 나는 선배님이랑 19년 된 사이거든요. 이런 시골집은 처음인 것 같아, 그지? 내가 이렇게 막 요리한 거 처음 아니냐? 난 진짜 처음이야. 난 선배님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어. 나 이거는 거 잘해. 우리 여행 간 거 생각나요? 언제? 콘도로. 어, 저기 강원도? 우주 애기 때. 그때 우주랑 유나가 진짜 어렸을 때인데, 그치? 근데 가족여행까지 같이 갈 정도면 보통 친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거든? 안 친했는데 얘가 왔어. 우리 선배님! 동선이가 나를 진짜 좋아했어. 잘 따랐어. 잘 따랐고. 혜론 선배랑 나랑 약간 성향이 다른 게 둘 다 그냥 막 장난 좋아하고 막 이런 건 똑같은데 선배님은 조금 여유가 있으신 거고 나는 그때 선배님 여유가 없으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애기 때는. 근데 선배님이 보면서 너 힘든 거 뭐 이런 거 다 알아가지고 나를 다독거려줬어. 내가? 응.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 선배님 전 이런 게 힘들어요 이러면 동선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 이러면서. 그랬어? 응. 혜련이 너를 되게 존경하는 후배들이 그럼요, 많더라. 그럼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일본어에 미쳐 계셨고 그 다음에는 중국어에 미쳐 계셨고 그 다음에 뮤지컬 이 언니를 보면서 아 내가 뮤지컬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사실 마흔이 넘어가면서 안 해본 걸 봐야지. 그래서 해봐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갖게 잘했어. 됐고 언니 보면서 힘도 많이 되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봉선이가 가면 갈수록 뮤지컬 그 넘버를 너무 잘 소화하고 이제 뮤지컬 배우야 쟤. 뮤지컬 배우야. 뮤지컬 배우 겸 개그 아니 근데 너무 잘해. 근데 잘하는데 이제 그건 좀 그만 쪼물딱거리고 있어. 미나리를 듬뿍 넣은 신봉선표 골뱅이 무침도 완성입니다. 문희경 씨가 촌캉스 전날부터 정성껏 준비한 제주도 갈치조림에 경상도식 조개 듬뿍 고추전과 감자전, MT라면 빠질 수 없는 삼겹살과 골뱅이 무침, 제주도 김치와 밑반찬이 모여 오늘의 4인용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예! 언니 갈치조림 먹어봐도 나 원픽 먹을래. 야, 언니가 한 거지? 아침에 직접 내가 했대니까. 너 몇 월이야? 역시 제주 갈치여서 두툼하다. 언니가 아침에 했어요? 어제 저녁에 무 다 썰어, 무랑 양파 썰어. 부드러운 갈치 살이 입안 가득. 와. 먹을수록 당기는 매콤함까지 문경 씨가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맛이라고 하네요. 언니 나 제주 김치 먹을래. 언니 진짜 맛있다. 언니가 제주 김치지? 아, 제주에서 보내온 김치야. 톳김치, 오이소배기. 우와. 와, 김치 너무 맛있어. 우와. 언니 이 김치 우리한테 다 보내준 거 맞아? 다 너네한테 보내줬잖아. 다. 와. 몇 가지 들어? 엄청 많아. 그냥 10가지 될걸? 맞아. 거의. 언니 떡김치 대박인데요? 예술이다. 국수를 어떻게 김치를 해? 국수 있잖아. 국수 삶아가지고 비벼먹어. 와, 떡김치 대박이다. 청각김치도 맛있어. 아삭함. 이거는 고기는 쌈장에다 찍어 먹었어. 어, 된장에다가. 아, 지원이 고기 엄청 잘 구웠어. 언니 나도 좀 주시겠어요? 크기도 적당해. 골뱅이 무침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 약간 근데 짜게 안 했어. 샐러드식으로 좀 먹으라고. 맛있네. 드시라고. 미나리랑 같이 먹어야 되지? 어, 삼삼하게. 약간 아니 그렇게 안 시큼해. 상큼해. 미나리가 몸에 좋잖아. 야, 오이를 많이 넣으니까 좋네.
어머, 미, 언니 저기 미안한데 저거 봐. 까칠 제비. 어머 제비 제비. 제비가 둥지를 틀었어. 어머. 먹이를 갖다가 지금 갖다 주는 거야. 아 진짜로? 애들한테. 살고 있네. 쟤네도 4인용 식당이네. 딱 4명이네. 그래. 야. 얘네도 밥 먹고 우리도 밥 먹고. 그러네. 지금 식사 시간이네. 목을 갖다 주네. 대박이네. 메노포즈도 4명이서 하지. 그러니까. 4인용 식당도 4명이지. 제비도 4마리. 입에 단내가 나면 너무 떠들어. 어, 우리 수박 먹자. 수박. 여름엔 달콤 시원한 수박이 빠질 수 없죠. 야, 이거 누가 골라서 수박 잘 골랐다. 우와. 어휴. 우와, 진짜. 네. 아, 우리 게임하자. 뭔 게임? 수박 빨리 먹기. 나 그런 거 못하는데. 한번 해봐요, 언니. 자, 그래. 이거 오면 그런 맛이 있어야 돼. 야, 옳지, 라이브로 노래 한 곡 하기. 좋아. 대학 끝에서. 시작. 신봉선 2등, 서지호 3등, 문희가 너네 진짜 대단하다. 언니 뭐 부를 거야?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있거든. 어? 그 노래 하려고. 슬픈 노래 아니야? 어, 슬픈 거 약간 발라드. 그 언니 노래야? 내 거야. 그걸 왜 여기서 부르려고 그래? 다행이다. 가사가 좋아서 내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선물이야. 아, 누가 봐도 홍보 같은데 무슨 선물이에요, 언니? 나 선물이야. 들어보고 결정해. 언니, 알겠습니다. 노래 듣다가 못 듣겠으면 바로 잘라도 되죠? 어. 저희 진짜 냉정합니다. 아, 괜찮은 거 나올 때까지. 앉았어. 솔로 해주면 안 돼? 아니, 무슨... 여기까지 오느라고 많이도 힘들었겠다. 아 그래 노래 좋다. 이만하면 잘한 거야. 와 노래 너무 좋다. 아주 언니 노래야? 잘 살아왔어. 세상이란 바다 위에 삶의 의미인 거야. 너는 이미 최고야. 와 최고. 노래 좋다. 내 후배들 너무 최고예요. 오늘 이 노래로 선물 내 후배들에게.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